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입니다. 저는 오늘 내추럴 보디빌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 핵심적인 요소는 이미 서구권에서는 널리 알려진 방법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트렝스 향상이나 근비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렝스 향상이나 근비대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런 요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메타볼릭 스트레스, 천천히 훈련하는 TUT, 근손상, 강도, 볼륨, 휴식 등. 그렇다면 이 중에서 스트렝스 향상이나 근비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 중에서 근비대와 스트렝스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손상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고 다름 아닌 볼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요소들이 전부 근비대와 스트렝스 향상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요소들도 물론 근비대와 스트렝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 말은 여러 요인 중에서 근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볼륨이라는 것입니다. 볼륨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 아래로 위계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훈련은 누적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10회 지점까지 몰아세우고 고중량 훈련을 하는 것만이 근비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운동들은 누적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볼륨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볼륨은 간단합니다. 무게 곱하기 반복 횟수 곱하기 세트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100kg로 10회 3세트를 진행한다면 볼륨 값은 3000이 된다는 것이죠. 몇몇 논문에서 운동을 한 세트 진행하는 것과 두 세트를 진행하는 것을 비교한 후 결론으로 한 세트만 하는 것이 좋다 혹은 두 세트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볼륨에서 이미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100kg, 10개, 한 세트, 총 1000kg의 볼륨을 진행한 것과 80kg, 8개, 2세트, 총 1280kg의 볼륨을 비교한다면 2세트를 진행한 것이 더 많은 근비대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반대로 100kg, 10개, 1세트, 총 1000kg의 볼륨을 진행한 것과 80kg, 6개, 2세트, 총 960kg의 볼륨을 비교한다면 비록 후자가 세트 수가 더 많지만 1세트를 진행한 것이 더 근비대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더 많은 볼륨량은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시청자분들이 볼륨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요인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봐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동해야지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운동을 해도 근성장과 스트렝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에, 최대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지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볼륨이 근비대와 스트렝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오늘 헬스장 가서 스쿼트 한 세트당 30개씩 20세트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체내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듯이 볼륨량 또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볼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신다면 다다익선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한 주에 스쿼트를 한 번만 하고 볼륨량이 5000kg가 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주부터 주 3회 스쿼트를 진행해서 15000kg의 볼륨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방법처럼 하기보다는 한 주에 스쿼트를 두 번으로 나누고 볼륨을 6000이나 7000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볼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한 주당 볼륨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어트와 똑같습니다. 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100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늘려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성장을 이루는 정도의 볼륨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볼륨을 쌓아가면 근비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운동할 때 본인의 볼륨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적게 하는지. 볼륨은 쉽게 말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운동에 있어서 과부하의 원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볼륨을 제대로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과부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볼륨과 관련해서 실패 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지점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좋은 도구입니다. 실패 지점은 좋은 도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 지점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주 3회 하는 사람이 매번 스쿼트를 할 때마다 스쿼트를 몇 세트 10회 지점까지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몇 세트를 10회 지점에 다다른다면 원래 자신이 설정한 총 볼륨량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총 볼륨량이 낮아진다는 말이며 근비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볼륨이 결국 10회 지점 때문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10회 지점까지 운동을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10회 지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듯 첫 세트부터 10회 지점까지 가게 된다면 총 볼륨량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조자의 서포팅, 강제 반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개를 할 수 있는 무게이지만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 반복으로 15개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운동 세션에도 동일한 무게로 15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방법은 결국 근비대의 제일 필수적인 요소인 볼륨을 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보조자를 통해서 강제 반복을 한 것은 본인이 직접 든 무게가 아니기에 정확한 볼륨량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드롭 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쉰 다음 좋은 자세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오히려 드롭 세트는 총 볼륨량을 낮춰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똑같이 20kg를 11번 들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라는 사람은 20kg를 11개를 진행한 뒤 드롭 세트로 15kg로 8개, 13kg로 7개를 진행을 하고 B라는 사람은 20kg를 11개를 진행하고 난 뒤 충분히 쉰 다음 같은 무게로 10개, 9개를 진행한다면 볼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